사실 이거 양은 얼마인데 부피만 크지. 아이, 사는 거 다 그렇지. 뭘 보여줄 게 뭐가 있어. 다들 나보다 더 잘 사는데. 내가, 우리는 일반 가정집하고 달라서 살림이 조금 커요. 그리고 뭐, 그래서 가정집 비교해서 보면 안 되고, 그냥 적당히. 너무 깨끗해요, 선생님. 약간 부엌이라서. 먹는 장소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신경 써요. 그리고 제가 기름 같은 거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하는데 그래도 쓰고 나면 항상 다 닦아요. 그래서 우리 싱크대 이런 것도 지금 10년 썼는데 다들 새 것 같다고 그래. 깨져가 여기 막 떼우고 이랬는데도. 그리고 이게 선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게 쓰기가 편리해서 장롱문 열고 닫는 것보다 이게 편리해서 선반 쓰고요. 저 위에 있는 것들은 뭐 1년에 한두 번 쓰는 것들.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제가 후추나 소금 같은 거 양념. 그리고 뭐 우리가 먹는 약이고 뭐 버섯 같은 거 물 끓이는 거 요 정도고. 아, 여기는 햇살이 들어오니까 매일 쓰는 것들을 일부러 말릴 필요 없고 저절로 이렇게 말리기 좋고 해서 요대로 두고 쓰는 거예요. 뭐 물 끓이는 거, 된장 그릇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이고 이런 거는 제가 잘 쓰기도 하고 귀엽잖아요. 재밌어요. 국자, 된장 덜어 먹는 국자 귀엽잖아. 어머, 이건 옛날에 우리가 쓰는 건가요? 예, 옛날 건데 제가 어떻게 하나 구했어요. 뭐 그때 쓰는 숟가락들, 뭐 포크, 뭐 이거는 나무 숟가락인데. 혹시 잘 안 쓰고 해서 상할까봐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기에 지저분하니까 이걸로 덮어놓고 쓰고. 아무리 기름 깨끗하게 먹어도 이게 그냥 이렇게 두면 여기 다 묻어요. 그래서 그렇다가 이렇게 놓으면 이 휴지만 갈면 한참을 써도 괜찮거든요. 뭐 양념 같은 거가 막 볶을 때 조금 약간 흠하게 쓰는 거고 요거는 또 조그맣게 쓸 때는 쓰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두부나 구울 때 쓰는 건데 이걸 한테 이렇게 해놓으면 밑에가 막 이렇게 더러워지고 기름 묻고 그래서 이걸 하나 받쳐서 이렇게 쓰니까 기름 여기도 기름 묻으니까 종이 하나 깔고 이렇게 쓰니까 그러고 작은 걸 여기 넣고 요렇게 쓰니까 자리가 하나만 하면 되는 그런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거. 거치대가 따로 필요 없네요. 예, 예. 거치대 그거 써보니까 나도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넣고 써요. 손님들 많이 올 때 쓰는 그릇들이거든요. 이런 거 뭐 부패할 때 쓰고 이런 것도 그런 건데 이런 거는 팔고 있더라고요. 네네. 뭔가 거기서 해서 이렇게 쓰고 여기도
안 쓰는 양념 같은 거 담아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여기도 행주 같은 거, 뭐 이렇게 짜는 주머니 같은 거. 행주가 너무 가지런해요, 스님. 우리 살림이 여러 사람이 자꾸 열고 닫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놓으면 안 돼. 그리고 이런 거는 제가 김 같은 거 먹고 나면 시리카게 됐잖아요. 네, 네. 이렇게 넣어놔요. 습기? 제습용으로. 아, 그래서 그릇 안에다가? 네, 네. 이 행주는 어디서든 잘 주지요. 길 가다가도 누군가가 주고 뭐 그러는데 저는 어떤 분이 한 번씩 잘 줘요. 그래서 하나 쓰니까 못 쓰겠어.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겹쳐서 쓰니까 훨씬 더 오래 써요. 오래 쓰고 손에 잡히는 그런 감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닦이는 것도 하나 닦이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이렇게 쓰니까 좋아서. 훨씬 깔끔해 보여요. 네, 이렇게 쓰니까 좋아요. 두겹해가 이렇게 하고, 가운데 여기를 이렇게 하고. 가운데만 실자로 네, 한번더 하고. 네. 안 그러면 이게 둥 뜰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요, 스텐으로 우리가 이렇게 앵글이라 그러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여기는 그냥 식용유 같은 거 넣어놓는 거고, 그럭저럭 쓰는데, 냄비 뚜껑 같은 거 이런 것도 한 방향으로 해놓으면 꺼내기가 좋아서, 이렇게 꺼내기가 좋아요. 그리고 정리돼 보이기도 하고, 이런 거를 헌 냄비 같은 거 있어서 써보니까 참 좋아요. 헌 냄비란다, 헌 접시나 깨진 접시나 그런 거를 일단 여기도 안 상하고 정리돼 보이고, 그래서 자꾸 이게 들었다 놨다 하면 물 묻고 그러면 얼룩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자주 쓰는 그릇은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엎어놔요. 아랫부분에 깨끗이 잘 말라라고. 쟤는 어떻게 모양이 저렇게 생겼어요? 일부러 저런 거예요? 이거? 이거? 예, 예. 아, 일부러가 아니고 이런 돌이 있어서 여기 둔 거예요. 뒀는데 그냥 냄비 같은 거 올려도 되고. 뜨거운 거? 예. 안 뜨거워도 큰 거 바닥에 두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같이 이런 것도 짜기도 하고. 물기도 짜고. 예, 예. 그리고 그릇 같은 거, 속거리 같은 거 씻어서 엎어 놓기도 하고. 뭐, 예, 예, 용도가 써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어쩌다가 생강 같은 거 빻을 때. 예. 오, 예. 절구로도 쓰게 되는 예, 쓸 수 있군요. 예, 예. 아, 이거는 우리 오이지 담은 먹는 건데요. 해마다 이때 되면 딱 오이지 담을 때예요. 여기서 담아가지고 다 익으면 통에 담아서 냉장 보관해가지고 여름 내 먹어요. 빈 거 그냥 나눠도 예뻐요. 자기 뚜껑이 아니고 옛날 이런 나무로 이렇게 뚜껑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손잡이 달아가 하는데 미역이라든가 버섯이라든가 또 안 쓰는 그릇 같은 거 넣어놓고 이 온기의 용도가 정말 좋아요. 음식 같은 거 넣어놔도 안 상하고 습기가 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아주 좋아요. 우리 오면서부터 이게 부엌에 여기 딱 차지하고 있는 게 계속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